자, 오늘은 자료형 그 마지막 시간인 내장 함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파이썬 안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자료형들을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파이썬 측에서 먼저 미리 만들어준 함수들을 내장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장 함수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내장 함수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또 자주 쓰이는 내장 함수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자열에 대한 실습과 문자열의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장 함수. 자, 일단 문자열의 덧셈부터 일단 알아볼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가령 s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글자를 담아 놓고, str2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는 좋은 동아리입니다. 라는 식으로 변수를 담았다고 쳐보죠. 자, 그 다음에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랑 str2라고 하는 변수를 도안 채 출력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당연히 python test.py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은 당연히 이게 그대로 붙은 멋쟁이 사자처럼은 눈이라고 썼구나. 좋은 동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셨죠? 그리고 곱셈은 해당 숫자만큼 문자열을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멋쟁이 사자처럼이 그대로 세 번씩 출력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덱싱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인덱싱이 뭐라 그랬죠? 자, 그 전에 일단 인덱스는 뭐라 그랬죠? 인덱스는 뭐냐면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이 문자열 하나하나에, 문자 하나하나에 번호를 달아놓은 거를 인덱스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인덱싱은 이러한 인덱스 번호를 토대로 이 문자열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여기서 0번 인덱스, 즉 멋이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0번 인덱스를 출력하세요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멋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공백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0, 1, 2, 3, 3번 인덱스를 출력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3번 이렇게 출력해보면은 당연히 공백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 인덱싱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아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난 삼아서 일단 4번까지 출력시키면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슬라이싱은 뭐라 그랬죠? 이 문자열에 있는 일부 문자들에 대해서 범위로서 접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싱에서는, 이건 좀 주석으로 메모를 해야 될것 같은데, 슬라이싱은 뭐 예를 들어서 x 땡땡 y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x 번째 인덱스부터 인덱스부터 y 인덱스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번부터 4번 인덱스 이렇게 슬라이싱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0번부터 3번 인덱스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 1, 2, 3 여기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공백까지, 사실 공백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냥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멋쟁이 4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약간 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멋쟁이 4 이렇게 3번 인덱스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번부터 4라고 하면은 1번 인덱스부터 3번까지, 즉 쟁이 4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인덱스도 일단 이렇게만 간단하게 실습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자열의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으로 알아볼 내장 함수는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내장 함수는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참고로 length의 줄임말이에요. length의 줄임말인데, length의 줄임말인데 이 len 함수 안에다가 문자열 변수를 하나 넣어주면은 이 문자열 변수가 나타내는 그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길이가 몇이죠?
1, 2, 3, 4, 5, 6, 7. 7이죠, 그쵸? 인덱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인덱스는 0부터 3지만 길이는 당연히 1부터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str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 3, 4, 5, 6, 7. 7의 이제 글, 7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반환해 볼까요? len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반환해 보도록 합시다. len 안에다가 이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를 써주면은 str이라고 하는 변수가 담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인 7이라고 하는 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건 주석 처리할게요. 다시 7, 7이 반환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이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이 len이라고 하는 함수 이외에도 특정 문자의 등장 횟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멋쟁이 사처럼이라고 하는 글자를 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특정 글자,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등장했나요? 뭐 이런 거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는 뭐냐면 count라고 하는 함수예요. count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특정 문자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특정 문자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따가 문자열 변수 점 count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rint str. 우리는 이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상에서 4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나온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 중에서 4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세워져 있는지를 반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이거를 출력해 보면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왜냐면 한 번 등장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만 하지 말고 멋쟁이 사처럼 뭐 사, 아, 좀 오글거린다. 사 이런 식으로 쳤다고 칩시다. 그럼 4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죠? 두 번 나왔겠죠, 그쵸? 그럼 바로 이게 코드로서 반영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리고 또 문자열 내장 함수 중에는 어떤 문자열 내장 함수도 있냐면 문자열을 특정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뭐냐면 이제 문자열 변수 점 split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멋쟁이 띄고 사자처럼 띄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었다 넣어줬다고 칩시다.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멋쟁이 띄고 사자처럼 띄고 좋아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로 묶어서 담아줬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split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print str.split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이 문자열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보실래요? 짠, 이런 식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문자열들이 리스트로 반환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가로치고 특정 기준으로 나누기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 스플릿은 특정 기준으로서 이 문자열을 나누어주는 함수인데 이 스플릿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그렇죠? 이 괄호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스플릿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는 뭐냐면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겠다 이 뜻입니다. 나누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백 기준이 아니라 쉼표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쉼표를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멋쟁이 쉼표 4처럼 쉬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담겼다고 쳤을 때 이렇게 써주면은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보실까요? 짠, 아까랑 결과는 똑같지만 아무튼 잘 나눠졌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쉼표 말고 뭘로 나눠볼까요? 따옴표로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따옴표를 찍어보죠. 자, 이렇게 따옴표를 찍은 다음에 나는 따옴표로 나눌 거야 라는 뜻에서 이럴 때는 큰 따옴표로 나눠주고 작은 따옴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작은 따옴표로서 구분할 거야 라는 뜻에서 스플릿 함수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럴 때 자,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찍어준 기점을 기준으로 리스트로 분리가 돼서 즉 스플릿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장함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편의상 공백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이제 str에다가 담겼을 때 특정 문자를 찾고 싶을 때, 즉 특정 문자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내장함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데 난 여기서 4라고 하는 문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 find라고 하는 함수 혹은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특정 문자의 인덱스가 반환됩니다. 한번 볼까요? print라고 한 다음에 str.find라고 한 다음에 찾고 싶은 문자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4라고 써주면은 몇 번째 인덱스죠? 0, 1, 2, 3, 3, 3번 인덱스죠, 그렇죠? 세 번째 인덱스죠?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find 뿐만 아니라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요 똑같이 3 이렇게 반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면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find랑 index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찾고자 하는 문자가 없을 때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ind라고 하는 내장함수랑 index라고 하는 내장함수의 차이를 각자 자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문자열에 대한 내장함수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마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이걸 다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눈도장만 일단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거는 다 강의 자료로서 배부가 될 거니까 필기에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리스트에 대한 내장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